안녕하세요, 승짱토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늘은 승짱토이를 찍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클레이로 만든 모든 육식 공룡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이고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혹은 티렉스라고도 불리며 이름의 뜻은 혹은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색깔은 형태는 일단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고 눈이 이렇게 검정색과 초록색과 하얀색으로 아주 귀엽게 만들었고 이빨은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최대 15m 그리고 몸무게는 최대 9톤에 달하는 거대한 육식 공룡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공룡은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상어 이빨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이빨을 이렇게 상어처럼 아주 무섭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8m에서 14m 그리고 몸무게는 7에서 8톤에 달하는 거대한 공룡입니다. 자, 세 번째 이 공룡은 알로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이상한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몸 길이는 12m, 몸무게는 2톤에 달하는 육식 공룡입니다. 자, 네 번째 이 공룡은 타르보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놀라게 하는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육식 공룡입니다. 일단 색깔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해놨고 이빨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만들었고 눈도 이렇게 아주 귀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최대 12에서 14m 그리고 몸무게는 최대 2에서 7톤에 달하는 거대한 공룡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공룡은 메갈로돈이고 이름의 뜻은 거대한 이빨이란 뜻이고 이빨을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18m 그리고 몸무게는 50톤에서 70톤에 달하는 향유고래보다도 훨씬 더 큰 고대상어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 공룡은 기가노토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거대한 남쪽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티라노사우루스보다도 훨씬 더 큰 육식 공룡입니다. 일단 이빨은 클레이로 만든 거긴 한데 정말 이렇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13에서 14m 그리고 몸무게는 8에서 10톤에 달하는 거대한 공룡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공룡은 스피노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가시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육식 공룡 중에서 가장 큰 육식 공룡입니다. 일단 입은 이렇게 악어처럼 아주 길게 이렇게 만들었고 이빨도 진짜 리얼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눈은 빨간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16에서 18m 그리고 몸무게는 7에서 9톤에 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클레이로 만든 모든 육식 공룡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빠이빠이!